우리나라는 소의 70% 정도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산이 많다 보니까 예로부터 산을 위하는 여러 가지 신앙이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이런 농경민족이다 보니까 1년 내내 평안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근에 있는 산을 모시는 풍습이 있어 왔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을신앙 또는 뭐 당제, 동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마을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신으로서 모셔지는 그런 신이 바로 산에서 모셔지는 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전통적인 사이에서는 고대사회로 올라가면서 자연신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위나 나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여된 것들이 고교, 유교, 불교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스팟 현상을 이루면서 산신당이라고 하는 당집 형태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당집 안에다가 산신을 그린 그림이나 또는 산신 위패를 모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산신도인데요. 이 산신도는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바처럼 당집 안에 또는 산신당 안에 모셔지는 그런 그림으로서 대개 호랑이와 신선으로 표현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용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왕, 산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래서 호랑이 자체가 바로 산신으로 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신들은 실제 생존한 인물신들도 모시기도 하지만 산신도에 있어서의 대개 인물신은 신선으로서 나타나죠. 뭐 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죠. 호랑이의 모습을 우선 보시면 이 호랑이는 조금 시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이빨이 이렇게 좀 뾰족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랑이의 무서운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꼭 고양이의 그런 모습? 그러면서 또 유머스럽고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산신도에 나타나는 한국 호랑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꼬리를 보시면 꼬리가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대개 호랑이를 앞에 또는 호랑이를 뒤로 배경으로 해서 이런 그 신선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산신도는 대개는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이런 형태로 띄고 있고요.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십장생,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을 오래 해주고 안녕을 기원해주는 그런 소나무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많이 또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신도는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서 모셨던 산신도로서 은산별신제라고 하는 그 마을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산신당에 있었던 산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유머스러운 그런 호랑이와 함께 신선과 같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어떤 아주머니 같은 보여주시는데 역시 여기서는 그 신의 성격들을 산신도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산신도들은 대개 인근에 있는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전통 사이에서는 많이 그려져 왔죠. 예, 그러다가 정말 산신도 중에서 그 품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들은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 궁중 화원들이 궁중 해체되면서 지방으로 가면서 이제 그려진 그림들도 있고요. 대개는 이런 그림들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은 그 폐기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시대가 200년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극히 드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산신도들이 현재 많이 전승되어지고 있고 내려오고 있는 그 모습들은 일반 마을 산신당에서보다는 불교에서 찾아가면 산제당 또는 뭐 산신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절마다 산신각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어떤 불교적인 요소를 그 민간신앙화 시키는 요소도 있지만 이 산신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신앙에서 불교신앙으로 수용된 그런 하나의 그 모습으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그 산신도들은 절에서 모셨던 그런 산신각에서 모셨던 그런 것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신도를 모시는 산신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통사에 있어서 특히 마을신앙에 있어서 마을의 최고신으로서 산 정상 또는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